오늘은 그 유명한 const generics를 보겠습니다. const generics가 사람들이 그 러스트에서 제일 원했던 기능이고 한 1년 전부터 1년 전? 2년 전일 수도 있고 그때부터 쓸수 있게 됐고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기능인지 좀 볼게요. 먼저 arrays에서는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C++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뭐 const expert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C++를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계속 그 이런 const expert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제 const generics가 약간 한계적으로 나왔고 완전 그 이런 const expert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인 그 고통스러운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some vex 왜 필요했는지 좀 볼게요.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봤던 generics가 type generics 이게 generic over a type 그래서 어떤 type인지 바로 그때 정하는 거고 여러 가지 type를 가질 수가 있고 const generics가 generic over a const 그래서 const를 이용해서 약간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const요. 자, vec1. 자, 어떤 struct some vex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vec가 있잖아요. 어렵지 않고 my vex 이고 some vex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 vec1 이렇게 할게요. 세 가지 뭐 같은 타입이어야 되지만 t는 i32가 됐으니까 자 vec2 이것도 vec 조금 더 길게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세 개가 있고 여기서는 네 개가 있지만 array는 그렇게 편리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array는 만약에 그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다른 타입이 돼요. 왜냐면 그 compile time에서 그 정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이거는 i32 세 개라는 타입이고 i32 네 개. 그러면은 some arrays of t array of t지만 길이도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my some arrays 그리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이 array가 무조건 3개 들어 있어야 되고 이건 무조건 4개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vec만큼 편리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그 const generics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t하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t 어떤 타입이고 그리고 어떤 길이 그럴 때는 이제는 const generics 덕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입 t가 있을 거고 아무 타입이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const n 있고 이거는 뭐 usize를 이용해서 뭐 indexing이나 이런 길이를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array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덕분에 my arrays를 해서 자 array1 예를 들어서 0이 이렇게 100번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것도 이건 t가 하나 있고 n이 하나 있으니까 다 똑같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my arrays 어떤 타입인지
이렇게 하면 타입이 나오는지 좀 볼게요. 컴파일러 환하게 만들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냥 이것만 보이지만 실제 타입이 아 이게 i32하고 아 100.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 const generics를 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 되게 좋은 게 그 traitor를 implementation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derive debug print arrays 이렇게 print를 할 수가 있고 const generics가 있기 전에는 당연히 아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매번 이렇게 structure를 만들어서 아 traitor를 derive 하고 또 만들고서 또 하고 그것 때문에 그 const generics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macro를 이용해서 아 그 요즘 배우신 macro가 있고 이렇게 그 implement number for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그 macro 했지만 당연히 그 이런 const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서 이게 const지만 여기서 const를 안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const big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const니까 const는 무조건 const고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아,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러가 생기는 거 mismatch types. 그래서 100번은 확인 기대했지만 근데 그게 왜냐면 const라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const context라는 것도 있어요. const 약간 환경이나 조건 그게 뭐냐면 아 약간 자동적으로 만약에 const context 그 compiling 할 때 어떤 만약에 뭐 let my thing equals 1 그럴 때는 Rust가 compiling time에 그 확인하고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으면 그러면 const context에서는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vec 마크로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그 const라는 게 const라는 키워드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const context에서 이 숫자를 이용해서 이런 const generic array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다음 비디오에서 보겠지만 const fn 그런 것도 있어요. const function 이게 const context에서 무조건 쓸 수 있는 function이고 약간 그 한계가 있는 function이지만 이런 거 쓸 때는 조금 더 어쩌면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const가 이렇게 compiling time에 이게 뭐죠? evaluates to resolves to 이렇게 resolves to a 뭐 const value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const context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value가 있으면 그러면 const fn 안에서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 볼게요.